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안양 종합운동장입니다. 역동과 감동 하나원큐 K리그2 2023 FC 안양과 부천 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5백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고 그 앞선 센터백 앞선 장면에서는 네, 황격 선수가 굉장히 자, 오, 슛 들어갔! 자, 이정빈인데 네, 아 지금 세리머니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군요. 자, 네, 직전 팀을 상대로 득점을 하고 네, 세리머니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주심의 판단은 이정빈 선수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오른쪽 반대쪽 어, 지금 이거 찍었어요. 손에 네, 맞았나요? 지금 손에 맞았습니다. 안 드리고 슛 막았어. 이범수 네, 슈퍼 세이브. 자, 지금의 판정은 이범수 골키퍼가 골라인에 아, 발이 하나는 있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두 발이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슛을 아, 네, 막는 장면을 네, 자, 또 한 번에 안 드리고 출발했습니다. 안 드리고 이번에는 오른쪽 1대1 동점. 자, 자 이범수로서는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었어요.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자, 길게 전방 쪽으로 안대준 쪽으로 줍니다만 자, 수비 어 다시 뒤쪽 자, 이정빈 자, 이정빈 슛! 네. 네. 자, 이번엔 이창용이 몸으로 네, 벽돌처럼 막아냈습니다. 네, 블록 슛! 자, 다시 한번 네, 야구가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왼쪽에 김동진 자, 가운 드롭하고 좀 김동진 자, 김동진 어 붙여줍니다. 슛! 가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결과를 얻지 못해요. 아, 그렇죠. 아직까지 뭐 시간대 남아 있습니다. 자, 자, 반대쪽 낮게 닐슨 줄이 슛! 들어갔다! 닐슨 줄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닐슨 줄이요!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양팀의 경기 끝이 났습니다. 2대2로 양팀의 대결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